고려시대 제25대 충렬왕 왕거. 충렬왕은 고려의 제25대 국왕으로 그의 재위는 1274년부터 1298년까지이며 이후에도 1298년부터 1308년까지 재복이 되었습니다. 충렬왕의 본명은 희능거이며 초명은 신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시호는 충렬이었으며 국민왕에 올린 시호는 광문선덕 경효대왕입니다. 부모는 원종과 승경태후 김씨입니다. 충렬왕은 1236년에 태어났으며 1259년에는 아버지인 원종이 쿠빌라이칸의 딸과 결혼하여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1274년에는 왕위에 즉위하였고 이후 국내 정책과 몽골과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원나라의 병마를 사육하기 위한 제주도 목마장 설치와 같은 정책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통치는 몽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정책과의 조화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충렬왕은 합단의 침입으로부터 강화를 지켜내는 등 외적 위협에도 대비하였습니다. 이 모든 노력 끝에 고려의 안정과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충렬왕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에도 신중하게 대처하여 고려의 영토와 국익을 보호하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고려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